뇌졸중은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으로 손상된 뇌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졸중 종류와 손상된 뇌 위치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음은 뇌졸중 초기 증상 중 일부입니다. 1. 편측마비.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양쪽 다리와 팔의 힘이 동시에 빠지는 경우는 편측마비가 아닙니다. 2. 언어장애. 발음이 어눌해지며 안면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시각장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중심부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어지러움.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팔다리 힘이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매우 심한 두통.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의 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토가 발생하고 두통이 지속되다가 의식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응급치료를 포함한 급성기 치료를 빨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이 뇌졸중의 발생을 시사하는지 평소에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평생에 걸쳐 재발하는 질환이므로 꾸준한 위험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